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10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전일 미국 마이너스 0.35 다우존스 하락했고요. 자, 나스닥 마이너스 0.88입니까? 잠깐만요. 그렇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너스 0.94% 하락했습니다. 자, 중국 상해 종합도 마이너스 1.49% 하락했고요. 여기 저점을 깨버리면 상당히 곤란한데 오늘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습니다만 중국이 추가로 여기 밑에를 확 깨버리면서 저점을 깨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 자, 오늘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셍도 마이너스 1.38, 그리고 대만도 마이너스 1.44, 니케이도 마이너스 1.87, 그냥 올라가 다 스트레이트로 꽂아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야간 선물 시장에 우리나라가 그냥 약보합입니다. 마이너스 0.05. 자, 채팅방에는 날려드렸습니다만, 자, 이것이 장중에 우리는 이걸 확인했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뭘 확인했느냐? 자, 이걸 확인했다는 거죠.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그래서 이 해외 선물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스닥 선물이 어저께 마이너스 0.8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걸 봤다고요. 장중에.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1% 가까이 빠지는,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빠지는 걸 보고 우리나라가 반응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 했지 않습니까? 오늘 미국이 빠질 것 같네. 그래서 우리나라 좀 빠지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야간에서 크게 추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침에, 그러니까 장중에 봤던 마이너스 0.8 이 정도 선보다 더 많이 미국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미리 장중에 기관 외국인 해외 선물 안 볼 것 같아요? 전 세계 안 볼 것 같아요?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하락하는 거 보고 미리 좀 선제적으로 같이 좀 던졌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야간 선물에서는 그냥 약보합 정도로 끝났습니다. 자, 외국인이 장마칠 때 플러스였는데 그냥 또 밀어버렸어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1391계약으로 외국인이 좀 매도하면서 끝났는데 아침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크게 여러가지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경을 여기 지금 현재의 분봉 흐름이나 현재 주가 흐름에 모든 걸 다 촉각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뭐 실적이 어떻고 저떻고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차트 분석 위주로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실적 좋으면 이 밑으로 깨지면 안 던질 겁니까? 그죠? 전망이 좀 밑으로 깨지면 안 던질 겁니까? 시장이 작살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기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 코스피도 여기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 반등을 강하게 넣는지, 2160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신경 쓸 게 없다. 실적이요, 나발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으로 대밀리느냐 아니면 반등 시도 넣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왜 자꾸 제가 뉴스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감하게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본인들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객관성을 잃어버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 주식은 앞으로 실적이 이렇다던데, 앞으로 뭐가 개발된다던데, 앞으로 뭐가 수출이 얼마가 된다던데, 그러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포장을 해버려요, 주가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현재 주가는 밑으로 박살이 날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간들랑간들랑 하면 밑 던지는 게 맞는 것인데, 그런 호재, 내가 봤던 좋은 뉴스만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고 위안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안 던져요. 그러면 박살나는 겁니다. 동의된다. 동의된다. 출석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동의될걸요? 저도 그랬으니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합니다. 유리한 쪽 생각하고요. 분석을. 객관적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잠시만요. 자, 새로 오신 분들 계신 것 같고, 우리 채팅방 인원들 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닥터K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주 중요한 위치거든요. 여기서 잘 해내면 수익이 그래도 좀 나는데, 제대로 만약에 휘청거리면서 처져버리고 하면 단기간 손실 날 수 있기 때문에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스트레이트를 원래 치고 가야 좋은 것인데 장대 양봉 아닙니까? 장대 양봉 가는 게 좋은데 밀렸잖아요, 그죠? 비실비실. 그래서 6개 가지고 있던 것 중에 3종목은 다 청산 차익 실현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간 손절, 한 1% 손절했습니까?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일부 보유, 그리고 주력으로 LGU 플러스 후발주자로 지금 여기 지금 현재 반등 타임의 후발주자로 LGU 플러스 돌아간다 생각하고 추가 매수하고 성공했어요. 예상 한번 보죠. SK 이노베이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오늘 현재 상황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벌었네요. 자, 약세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죠? 별로 빨간 게 안 보이죠? 동시효과만 볼게요. 마이너스 0.36% 코스피 하락 출발 예상되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0.20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종목이 손실이 많아서 못 던진다 하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손실 더 나요. 손실이 나고 있다는 건 추세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닥터K가 뽑았던 종목들 추세가 좋기 때문에 그 하락장에서도 잘 버텨내고, 여기 어딥니까? 여기 막 깨지는 지점에서도 플러스 났습니다. GS건설하고 현대건설, 현대차는 손절했습니다. 손절했는데 2% 정도 손절했거든요. 손절 안하니까 여기 밑에 그냥 꼬꾸라져 있어요. 왜 손절 안했냐? 타이밍 놓치고 뭐 손실이 너무 커서 여기서 손절했거든요. 2% 정도 그냥 까지는 겁니다. 스트레이트로. 여러분들 주식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우습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참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요. 주식시장 진짜 무서운데요. 여러분들 돈 작년에 잠깐 넣어놓으니까 그 뭡니까? 바이오 올라가가지고 그냥 돈 쉽게 쉽게 벌리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냥 가상 공부 준비한다고 하다가는 가산 전부 다 탕진한 곳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던져야 될 것 같다는데 안 던지면 그냥 아작나는 겁니다. 그죠? 셀트리온 삼행지 약세 출발 예상되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여기 위로 28만원 뚫는지 27만원 깨는지만 봐라 그랬습니다. 깼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던져야죠. 어떡하기는요. 안 던지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25만원까지는 완전 열려있어요. 25만원 기관 외국인 다 던졌네. 이거 공매도 포함 안 됐을 것 같습니까? 저는 쳐다도 안 보지만, 공매도가 들어왔든 뭐가 들어왔든 쳐다도 안 보지만 공매도 없을 것 같아요. 때렸죠. 뭐 그냥 딱 때리는 자리입니다. 공매도 여기부터 때리는 자리예요. 거의 아니면 아니다고 반박해 보십시오. 21을 지키고 올라갔어야 좋게 가는데 밑으로 강하게 5% 깨지면서 모든 이평선 120, 240일 하나 남겨놓고 다 깼어요. 그러면서 다시 깨지는데 이거 공매도 안 때린다고요? 선물로 따지면 매도 포인트예요. 매도 포인트. 30몇 만에 아직 들고 계신 분들 있죠? 다시 이렇게 올 것 같아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그냥 못 올라올지 어떻게 합니까? 뉴스 안만 좋다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좋을 때 여러분들 분식회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좋을 때 알았어요? 저는 손가락만 빨았어요. 진짜 와 너무 좋네 너무 좋네 너무 좋네.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손가락만 빨았다니까 진짜로. 근데 분식회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박살났습니다. 여기 박살났다고요. 다시 올라와서 그렇지. 삼성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삼성 아니면 그냥 넘어가기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무서운 줄 모르고 꼭다리 자꾸 쫓아가면 끝납니다. 끝장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이오주 여기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들 안 던지고 그냥 버티고 이런 사람들 있죠. 나중에 지옥을 맛봅니다. 정말입니다. 뭐처럼? 네이처셀처럼 여기서 3만원에서 2만원 왔을 때 제가 5천원 갈 것 같은데 하면서 말을 하면서도 5천원 갈 것 같은데 하면서 아 5천원? 아,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니? 5천원 왔어요. 방송 돌려보십시오. 녹화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근 가가지고 5천원 갈 것 같은데 이야기가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한가 4번에 가깝게 두드려 맞았어요. 그죠? 타행이 올라와서 그렇지. 그죠? 실제로 제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피눈물 흘렸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구독을 해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구독자 명단에 올라왔더라고요. 그죠? 같이 열심히 좀 하자고 그만큼 부탁을 했는데 안 하더니 나가더니 다시 구독을 하셨더라고요. 해도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공부 안 하고 달라들면 착살난다. 그것만 딱 말씀드리고 싶어요. 3만원이 5천원 가면 얼마입니까? 그죠? 얼마 손실을 본 겁니까? 목욕탕 몸 씻어주는 분도 몰빵 들어갔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전재산 다 걸었는데. 됐습니다. 거기까지 합니다. 제발 두려워하십시오. 그렇다 너무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긴장감을 좀 가지고 하시라고요. 재산이 걸려가 있고 돈을 3천만 5천만 꼽으면서 양봉도 모르고 양봉 살 때 좀 사라 이러니까 양봉이 뭔데요 이럽니다. 돈 벌 것 같아요. 집안 다 말아 안 먹으면 다행입니다. 자 LGU 플러스 전일도 외국계 들어왔고 오늘도 소폭 외국계 먼저 붙잡 살짝 보이면서 시작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계 살짝 플러스 SK 이노베이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추가 상승했어요. 은봉 밀리죠. 야 잠깐만 SK 이노베이션 다 던져. 먹을 만큼 먹었어. 다 던져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나중에 밑으로 눌리면 다시 나중에 삽니다. 21만원 챙기세요. 붕 떴어. 밑으로 밀리면 안 쳐다봅니다. 던지세요 그냥. 장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플러스 0.51 플러스 0.51 플러스 0.96 완전 까꿀로 놀죠. 미국 빠지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더 좋습니다. 개인들이 야 어제 미국도 빠졌는데 시장 개판인데 야 빠지겠지 조정받겠지 하고 밑으로 꼽잖아요. 하방으로 보잖아요. 땡큐 땡큐 베리머치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선물 자꾸 마이너스 늘어나고 풋 자꾸 늘어나죠. 예를 들면 땡큐 그럼 올라갑니다. 위로 5일선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SK이노베이션 매도. 자 성은 너는 어차피 안하니까 중계방송 좀 해. 자 SK이노베이션 매도하랍니다. 채팅밖에 못본 사람들 많이 있어. 직장인들 막 지금 궁금해. 알겠지? 맨날 들어와. 아, 그럼 씨 일은 언제 하지? 아 모르겠다. 일 좀 열심히 해라. 어? 진짜 겁도 안 내고. 아, 제 비서예요. 이해하십시오. 비서인데 일 안 하잖아요. 자꾸. 자, 시청자 107명인데 좋아요 몇 개인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좋아요 46개밖에 안 됩니까? 절반 안 좋습니까? 방송 그만할까요?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 실시간 채팅 그 중간에 보면 꽃표 있습니다. 꽃표 누르시고 왼쪽으로 가면 좋아요 있습니다. 누르시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누르면 손가락 세 번 움직이면 돼요. 저는 목 터지게 아침에 새벽에 3시에 일어났어요. 잠 못 잤습니다. 미국장 박살나면 우리 팀원들 어떻게 될까 싶어서 목에 핏대 올리고 잠 못 자고 눈 뻘개가 방송하는데 좋아요 누르기 힘듭니까? 눌러주십시오.
자, 더 올라가는 거 상관없어요. 더 올라가는 거 상관없고. 시장 상 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저께 연비기더니 올라가죠? 야, 이거 잠깐만. 다 던져 소리는 안 했죠. 조금 비중 축소해라 정도 했습니다. 야, SK 머트리얼. 야, 잠깐만요. 현대중공업, GS건설 다 돌아가잖아 이게 지금. GS건설이 2%나 올랐네. 야, 벌겄네요. 죄송합니다. 아, 목이 영안 좋네. 야, 이거 잠깐만요. 개인이 선물 팔고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있고, 둘다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환율 뭐 그만 됐고. 집중해야 돼 지금. 잘해야 돼요. 자, 그럼 포트폴리오 현재 LGU 플러스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두개딱 있습니다. 요거 뚫고 올라갈 가능성 지금 상당히 있거든요. 해외 선물 한번 딱더 체크하고. 해외 선물 여러분들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메모 해가지고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플러스 0.24, 플러스 0.39 좋거든요. 지금 나쁜 거 없어요. 외국계 코스닥 들어오고 있죠. 잠깐만요. 아, SK 머트리어스 5%만 사. SK 머트리어스 여기서 5% 사고 더 돌파해도 5%더 추가, 밀려도 다시 올라갈 때5%더 추가. 아시죠? 공부하라는 이유가 다 이겁니다. 뭐라는지 알아야 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5% 사고, 밀려도 5% 사고, 올라가도 5% 추가하고, 적당히 20%까지 추가. 이거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 싹쓸이 한 건데. 오늘 코스피, 아, 코스닥 괜찮거든요. 이거 먹고 챙긴 거예요. 먹고 챙기고 나니까 쑥 빠졌어요. 다시 사는 겁니다. LGU 플러스. LGU 플러스. 요거 딱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 일단 대기, 이건 좀 들어가 있잖아. 삼성 바이오로직스. 요거, 바이오 오늘 다 괜찮잖아. 아, 요거 좀 물량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 SK 이노베이션. 이거는 올만큼 올랐어. 약간 밑으로 내려와. SK 머트리를 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판단 안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책임 못 져요. 자, 채팅방 인원들하고 다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저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 마십시오. 현대중공업 돌파, 이거 사살 왔다 갔다 하다가 오르면 되잖아. 전일 기간 여기 쌍끌이지. 이거 세게 사지 말고 13만 2천 원에 일부 물량 되나? 10% 되나, 그냥 이거. 그리고 더 쳐져도 5% 더 사고, 반등해도 5% 더 삽니다. 뭐라고? 여기 10% 대놓고 13만 2천 원, 내려와도 5% 더살 거고, 이건 대놓지 마. 내려와도 더살 거고, 여기서 체결되고 올라가도 5% 차이가 한20% 채우세요. 야, 이거 올라가 갈라고 폼 잡는데. 지금 그냥 5% 사. 지금 5% 사고 13만 2천 원에 5% 대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무조건 싸게 살라고 대놓는 것만 장땡이 아니에요. 요것도 올라가면, 요거 말아 올라가는데, 말아 올라가고 있지 요거. 잠깐만. 남북 경협도 괜찮고, 건설 괜찮고, 외국계 들어오고 됐고, LGU 플러스 외국계 별로 안 들어오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국계 살짝 들어오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물량 많이 실렸으니까 좀 봅시다. SK 머트리어스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 현대중공업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 GS건설 외국계 들어오고 있네. GS건설 5% 사. GS건설 지금 5% 사고. 자, 여기는 저점 매수합니다. 여기 60일이 있기 때문에 5% 사고 적당히, 49,500원 와도 5% 사고 적당히 사모으세요. 20%까지. 여기 단기 목표치 52,000원인데 뚫으면 강하게 55,000원까지 갈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위에 5개 다 샀어. 하나 빼고 어디 갔나? SK 이노베이션 이거는 일단 제외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제외. 나중에. 자, 삼성전자. 와, 이거는 일단 홀딩 가능합니다. 오기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사람 좀 있죠? 반등 나오면 올라가니까 일단 홀딩입니다. 유 플러스 추가 매수. 아, 조금 애매해.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애매해.
비중 안 많은 사람만 밑에 6, 10, 16,900원 오면 살짝 추가. 반등할 가능성 높거든. 자, 여러분들, 100원 아끼면 안 돼요. 대놨는데, 아니면 여기 눌리면 살라고 했는데 살짝 치고 올라간다? 그거 쫓아가야 돼요. 100원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7번. 100원 아끼려고 밑에 대놓고 하지 말라고. 기본은 시장가입니다. 제가 대놔라 하는 것만 대놓으세요. 근데 대놨는데 막 올라가려고 폼 잡잖아. 호가를 팍팍 먹으면서. 그럼 쫓아가야 돼, 그거. 100원 아끼려다 1000원 위에 더 삽니다, 나중에. 자, 쌈바. 야, 쌈바. 가마소가 있냐? 꼼짝도 안 하고. 오늘 바이오 또 들어오네요. 야, 바이오 사람을 완전 진짜 힘들게 하죠? 셀트리온 올라간다고 싫어요. 저는 좀 달리겠는데. 자, 아이고. 아, 바이오, 쌈바. 쌈바. 쌈바, 조금만 사. 조금만 추가. 쌈바. 빨리. 지금. 바로. Right now. 지금. 이거 뚫고 올라가면 올라간다. 밑에 다 받쳐놨어. 썩 죽어서 안 좋아서 던진 거 아닙니다. 시장 작살날까봐 비중 축소한 거지. 나빠서 다 던진 거 아니에요. 시장만 괜찮았으면 안 던졌어, 사실. 별로 까지지도 않았고. 추가. 사. 됐어요. 이제 더안 삽니다. 이거는 가봤자 이제 갈만 우리 먹을 만큼 먹었어.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이렇게 달라요. 그죠? 여기 들어가 이만큼 먹었으면 됐잖아요. 갭 상승에 밀리면 뭐라고요? 매도 시그널. 음봉 떨어지면 뭐라고요? 매도 시그널. 근데 이렇게 음봉 떨어지는데 안 던진다고요? 8일씩 지났는데 이렇게 스트레이트 올랐는데 음봉 떨어지는데 안 던진다고요? 안 던진 거 어떻게 됐습니까? 착살났어요, 여러분들. 잘제 이야기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에 딱 손을 얹고 곰곰 생각해 보세요. 와, 다 버티는 게 과연 잘하는 건가? 월드컵까지 버티는 게 진짜 잘하는 건가? 50만, 100만 간다는데 지금 27만 원인데 잘하는 건가 버티는 게? 31만 원에서 던졌으면 지금 4만 원, 5만 원을 버는 건데 잘하는 건가? 생각해 보시라니까. SK 머트리어스 사라 그랬죠. SK 머트리어스. 코스닥 중에 유일하게 들고 있는 겁니다. SK 머트리어스. SK 이노베이션 팔았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안 쳐다봐. 좀 이따 쳐다볼 거야. 우리 오기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좀 봐야지. 오기 방송할 때는 그냥 아메리칸으로 할게. 요. 아, 그래도 와, 나이 차이 좀 짜증 나는데 완전 이거 좀 그렇다. 근데 오기 이러니까 너무 다정해서 뭐 했어요 이렇게 하기 싫어요. 그냥 오기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 계시는데 어머니 좀 괜찮으셔야 되는데 그죠? 아, 하나님도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있었다는 것 같은데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닥터 케인 세심한 남자라서 다 알고 있어요. 말을 일일이 안 해서 그렇지. 혹시 빼먹은 댓글 있나 싶어서 다 읽어봐요. 여러분들 채팅방 여러분들 일 많이 하시고 바쁘신 분들은 그거 일일이 체크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전적으로 생각하면 뭐그 나쁜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한번 웃음 짓는 거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은 무음 기능 잘 사용해라 했습니다. 무음해놓으면 만 개가 날라와도 아무 본인한테 연락이 안 오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채팅방 때문에, 아, 그 수다 기능 때문에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 좀 불편하신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채팅방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주식, 원래 주식에 대한 이야기만은 방 하나, 하나는 가족들끼리 수다 뜨는 방 하나, 그렇게 두개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 번에 다 사라 안 그랬어요, 분명히. 서너 번 나눠 사야 돼요. 현대중공업. 야, 이거. 그죠? 전부 다 입질 매수 정도 들어갔지. 다질러 이렇게 안 했습니다, 분명히. 잘 해야 돼요.
잘 하려면 공부를 해야죠. 말하는 내용이 뭔지,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주식 생초 탈출 팁 폴더 안에 딱 넣어놨으니까 그거 보십시오. 그럼 돼요. 일단 주력이 여기 두 개잖아. 일로 와. 일단. 삼바 중요해요. 야, 갈 것 같은데. 삼바. 여러분들, 닥터케이 이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방에 다 지르면 된다, 안 된다? 하나에 단볼빵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확률이 짧으면 높지만, 한 군데 몰아서 하지 마세요. 세 개, 네 개 이야기만 적어도 한 세, 네 개 같이 분산해가 하십시오. 그게 포트폴리오, 진정한 포트폴리오입니다. 매수 매도 포인트에 다 표해 놓습니다.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도 안 하고 포인트를 잘 한번 지켜보시면 나중에 도움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시장이 아 좀 흔들리나? 안 봐도 대본 알죠? 왜냐면 우리가 접근한 게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안 보고 그냥 좀 흔들리나 이러지 않습니까? 흔들리고 있네요. 그죠? 오늘 진짜 중요한데 여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대박 깨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은데 그래서 지금 사사사 하는 거 아닙니까? 사사사사사 에블바리 그냥 사라고 한 거 아닙니다. 외국인이 지금 선물로 막 흔들고 있어요.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야 되는데 기간이 그래도 매수세 들어와서 다행이고 외국계 매도 이거 있죠. 선물 이게 빨리 불어서 들어왔고 현물도 빨리 불어서 들어왔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80억 50억 규모로 코스피 코스닥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베이시스 0.53 이고요.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셀트리온 삼성전자 SK 머트리얼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있고 GS건설도 있습니다. 그 정도 하이닉스도 있네요. 매도 상위 HLB 현대건설 SK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던졌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아차 현대미포. 근데 기아차 어제 박살이 나던데 왜 박살이 났는지 모르겠네. 봐야 되겠습니다. 기아차 어디 갔냐? 기아차 어디 있는데? 여기 있네. 야, 이거 보세요, 이거. 그죠? 와, 뭡니까, 이게. 16일이면, 기아차 리콜 해달라 했다네? 그런가? 어쨌든 작살이에요. 기아차 사자는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죠. 전 2등을 안 좋아합니다. 1등 좋아해요. 현재 IT가 조금 강세. IT가 조금 강세. 자동차 조선이 좀 약세. 그리고 현대중공업 가장 강합니다. 현재 건설주 비교적 강세 들어가 있고 통신주 SK 텔레콤 개하는데 유플러스 조금 비실? 별로 걱정 안 됩니다. 별로 걱정 안 돼요. 하루 이틀 옆으로 횡보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여기 만 깨면 16,000원 만 깨면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올라갈 거다 생각합니다. 지저분해요. 왠지 아세요? 고점 부위라서 그래요. 그래서 위에 따라간다. No. 여기 인근에서 저점 매수하는 겁니다. 끼어 맞추기 아니에요. 통신주 잡아야 했습니다. 잡을 겁니다. 잡았어요. 철강주 이야기나 합디까? 버스코. 이건 세유리도 안다. 주식 인생 3개월짜리. 세유리도 이거 안 좋죠? 친구가 옆에서 이거 사까 할 때 안 돼. 이런 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지 세율. 그지? 이거 하락 추세인데 이거 뭐하고 똑같습니까? 하이닉스하고 똑같잖아요. 하이닉스를 세율이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가슴이 좀 아팠죠. 던져 안 했, 던졌는데 안 던졌으면 작살났어요. 안 돼요 하락 추세. 철강주 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석유화학 조금 괜찮고 나머지만 그만 하고요. 자, 여기 있는 중국 관련 섹터들 여행 뭐 이런 거 다 맛이 갔으니까 할 필요 없고요. 자, 바이오 괜찮네요. 그죠? 크게 오늘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켜봐야 됩니다. 외국인이 빨리 좀 매수세 동참해가지고 여기 위로 딱 뛰어 올라면 베리고 여기 앞에 이거 여기 있죠. 월선 딱 돌파하면서 딱 뛰어 올라야 좋습니다. 그럼 좋은 겁니다. 자, 어저께 몸 좀 사렸던 거 다시 추가 매수 들어갔어요. 댓글 좀 볼게요. 자, 말 안 하고 댓글 봅니다. 영희님, 쌈발 다 처리하면 어떡해요? 물론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 그겠지만 본인 선택이니까 제가 따르게 이야기할 건 안 됩니다. 아, 그러나 매수 매도 타이밍이 봤을 때 여기 던질 타이밍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오히려 저점 매수 사살 해나가야 될 타이밍인데 던져버리면 어떡합니까? 창희님이 HLB 어떡할까요 했죠? HLB 더 고! 더 고! 아시겠죠? 더 고! 탄탄하게 받쳐놨어. 캔들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장대양봉으로 20몇% 올랐어. 그죠? 21%. 옆에 삐직삐직 혁이 이평선 다 있고 옆에 그냥 횡보하네 올라갑니다. 이거 쉽게 던지지 마세요. 일단 많이 버텼으니까. 자, 언제 던진다? 이왕 버텼잖아. 여기도 다 버텼잖아. 성북어세요. 96,000 밑으로 안 깨지면 들고 가보세요. 11만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시장 돌아서면 이거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들고 있어 보세요. 기관이 사. 자, 코스닥 돌았습니다. 야, 코스닥이 강하게 돌았습니다. 1.49 돌았어요. 그러면 시장 괜찮은데 코스닥 하나 들어갔잖아. SK 머트리어스. 이거 안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요?
현대중공업이 조커시기하네요. 나쁘단 건 아니에요. 많이 안 들어갔잖아. 한 번밖에 안 들어갔어요, 아직까지. 오늘 조선주를 조금 붙들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외국인이 개인이 또 달라드네.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사는 것 같고, 선물 이게 빨리 올라와야 돼.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여기를 안 깨고 있죠. 안 깨고 있습니다. 5일선 지금 저항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여기를 딱 뛰어넘어야 돼요, 강하게. 자, 코스닥은 일단 양봉을 딱 박았으니까 별 문제 없고 지켜봅니다. 콜옵션, 풋옵션 별 문제 없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뭐 그만. 자, 환율 여러분들 제가 체크한 거 이거 다 체크하셔야 돼요. 별 무리 없고. IT 괜찮고, 조선을 잡았으면, 건설 괜찮고, 건설 괜찮으니까 건설 들어가야 되겠고, 들어가 있고, 바이오 괜찮으니까 들어가 있고, 됐어요. 에스케이 이노베이션 파니까 빠집니다. 여기 정도가 좀 고점대예요. 저번에 팔아먹은 자리에서 그냥 팔았어요. 여기서 다 던져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목이 별로 안 좋네. 이 반등하려는 폼 잡고 있죠, 지금? 추가 매수합니다. 딱, 잠깐만, 대기. 자, 이렇게 봐가면서 해야 돼요. LGU 플러스, 요거. 조금 추가. LGU 플러스 조금 추가. 외국계 매도가 많이 들어오긴 하네. 요거, 여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많이 없는 사람은 조금 추가합니다. 많이 있는 사람은 추가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만 추가. 지금 바이오주 다 돌아가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조금 추가. 이것도 외국계 약간 매도 있고. SK 머트리어스 이거 돌아간다 봤을 때 조금 추가. 조금 추가. 야, 현대중공업 대기. 현대중공업 대기. 12만 5천원까지 잘하면 밀릴 수도 있어요. 오늘 조선주를 좀 붙들어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GS건설 추가. GS건설 추가. 1차 목표는 5만 2천원인데 여기 뚫고 올라가면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별 문제 없어요. 하나 현대중공업하고 조금 U플러스가 조금 거시기한데 나머지 별 문제 없어요.
양양아. 신라젠 88,000 들어가가지고 먹고 나왔다. 야. 신라젠. 비는 여기 다 받쳐놨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어요. 강하고 옆으로 살살 쉬고 있고 올라가면 공매도 때렸던 애들이 놀래가지고 같이 쇼커버링 들어올 거거든요. 그리고 신규 매수 딱 들어오면 올라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사라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만 컨트롤 그렇게 하세요. 저는 삼성 바이오입니다. 이지연님도 많이 요새 많이 보이시네요. 여기를 안 깨야 돼. 적어도 2150 정도를 안 깨야 됩니다. 코스닥은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 올라가면, 코스닥, 아까 SK 머트리얼스가 반도체 장비 쪽이거든요. 반도체. 반도체 쪽이 괜찮아요. 지금 뻘개요. 코스닥 IT 뻘그잖아요. 그죠? SK 머트리얼스 들어갔어요. 이거 갈 것 같은 확신이 좀 있거든요. 그 장낙폭 심한데도 안 빠져요. 아랫꼬리 타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개인들, 외국인 기관 관심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제 시작하거든요. 이제 단단하게 우상향 조정받을 거 다 받아놓고 딱 받쳐놓고 올라가면 여기 19만 2천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인다. 어저께 여기서 던졌어요. 여기서 깔짝깔짝거리길래 던지고 나니까 쭉 빠지잖아. 다시 들고 있으면 어저께 안 던진 것보다 지금 낫잖아요. 먹은 거 챙겨놓고 다시 들고 들어간다. 왜? 시장 돌았을 것 같으니까. 이게 분봉매매예요. 그냥 쭉 들고 있지 않습니다. 들고 있었으면 그냥 그만이잖아요. 아직까지 여기 고점 대비해서는 빠진 거잖아요. 여기서 딱 끊어먹고 쭉 빠진 거 다시 받아주고. 그죠? 그게 훨씬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들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렇게 할수 있으면 훨씬 잘하는 거예요. 선물 1000계약으로 외국인이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잡아놓고 있어요. 코스피 0.41% 상승, 코스닥 플러스 1.82% 상승. 야, 현재 다우존스 선물 플러스 0.25 상승 중, 나스닥 선물 플러스 0.46% 상승 중. 별 문제 없어요. 우리에겐 복병이 있습니다. 누구? 중국. 중국이 10시 반에 어떻게 넣었는지 잘 봐야 돼요. 중국만 반등 넣으면 땡큐입니다. 별 문제 없어요. 자,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잘 간파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제도 그랬습니다. 죽일 것 같으면 여기서 벌써 밑으로 꼬꾸라지고 난리가 나요. 그죠? 여기서 더 밑으로 보내고 싶으면 여기서 막 갭 하락에 시작하든지 밑으로 확 죽여야 되는데, 일단 갭 상승에 시작했거든요. 미국도 빠졌는데, 그죠? 여기 밑에는 좀 방어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기관이 방어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다니까요. 기관이 여기 보십시오. 좀 사잖아요. 그죠? 같이 만약에 외국인하고 방어 안 하고 같이 패대기 쳤으면 밑으로 작살 더 났어요. 근데 한 나라의 펀더멘탈이나 여러 가지, 세계, 동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반등 타임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반등 주고 잘 위로 올라가 주면 다행인데, 못 가고 그때 한번 더 퉁 할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를 안 깨야 돼요. 여기 깨면 진짜 큰일 나요. 그때는 다 던지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외국계 매수세 얼추 다 잡히니까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이렇게 장중에 체크하세요.
오늘 유플러스는 외국계 약간 잡힙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도가 잡힌다는 겁니다. 이것도 약간 매도 우위. 그러나 여기 단탄에 지지하면 별 문제 없어요. SK 머트리어스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현대중공, 야 이게 좀 빠지네. 비슷비슷합니다. 일단 GS건설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남북경협도 플러스고 몇 프로야? 1.8이지. GS건설 조금 더 추가. 조금만 더 추가. GS건설. GS건설 조금 더 추가. 던지고 난 다음에 밀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그만 하고요. 아, 현대중공업 좀 빠지네. 자, 어저께는 온봉 보이면서 빠지니까 비중 확 축소하고 오늘 양봉 보이니까 또 비중 슬슬 늘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참고하십시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이 갭 상승했지 않습니까? 더 세게 가면 좋은데 일단 플러스권입니다. 그래서 살살살 사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야, 선물 밑에 더 때리네. 오늘은 삼성전자를 살짝 붙들어놨고 삼성 SDI가 가장 강하다 그랬어요. 이야 죽이네. 오늘 조선주가 안 좋네요. 여기 12만 5천원까지 버틸 겁니다. 먹고 놓은 겁니다. 이거 기다릴 거예요. 유플러스도 비리비리하네. 손실 구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죠? 먹은 거 다 그냥 반납했어요. 셀트리온 삼행제. 셀트리온. 27만 여기 위로 빨리 돌파해야 됩니다. 빨리. 강하게. 다시 쳐져버리면 상당히 문제 생깁니다. 27만원을 얼마나 강하게, 이제 달라졌어요. 어저께는 27만원 깨는지 보고 28만원 올라가는지 봐라 했잖아요. 이제 바뀌었어요. 27만 돌파하는지 보고 26만은 깨는지 봐라고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뭐 월드컵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 뭐하러 생각하고 있습니까? 빠지면 월드컵 때문에 버티고 있을 겁니까? 이거 아직까지 몰라요. 여기가 다 역배열이잖아요. 여기 저항권입니다. 여기 지지를 해야 되는데 지지가 깨지면 뭐라고요? 이평선 저항이에요. 이평선 모든 이평선 위에 다 있습니다. 쉽게 넘어가기 상당히 어려울 거다 예상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1,500원 여기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느냐가 중요하고 여기 밑으로 깨지면 아작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 이거는 돌파 시도 오고 있네요. 그죠? 75,000원까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반등 넣었는지 오늘 저점인 70,000원대 깨는지 안 깨는지 여부 그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계십니까? 1757명입니다.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구독 안 눌렀다. 구독 눌러주십시오. 방송 도움 될 거라고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입니다. 하루에 4시간씩 막 방송해요. 들으면 도움 안 되는 이야기 3-4시간 잡담을 하느냐? 그게 아닐 겁니다. 핵심 엑기스, 매매에 있는 핵심 엑기스, 주식 매매함에 있어서 필요한 엑기스만 골라서 방송하고 있어요. 도움 될 거라고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십시오. 도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저 갈 때 다 됐어요. 갈 시간 다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 공부가 많이 돼 있어야. 잠깐만요. 집안에 상이 났다 그러는데 내일 저는 방송 못할 수 있어요. 멀리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십시오. 방송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좀 먼 친척이니까 뭐 그거 하긴 한데 일단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내일 중요한데. 아, 여러분들 저녁에 전략 방송 할 테니까 마치고 오늘 오후 9시나 하여튼간 나중에 방송 참고하십시오. 제가 장 마치고 내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을 말씀해 놓으면 메모 잘 해 놓으셨다가 잘 대처하십시오. 시장 하락하기보다는 반등할 가능성 좀 있어요. 현재 자, 아직까지 외국 선물, 미국 선물 양호하고요. 자, 뭐라고?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잘 보십시오. 중국이 중국이 밑에 빠지면 곤란해요.
중국이 밑으로 처지면 곤란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메모 다 해놓으셨죠? 중국 잘 체크하라더라. 밑으로 박살나면 좀 곤란해요. 우리나라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고. 자, 오늘 여기 안 끼면 좋겠다. 2150안 깨고 위로 올라가면 굿이다. 그러면 종목 거의 다 홀딩할 겁니다. 그러나 밑으로 만약에 전저점, 어저께 전일 저점 막 테스트한다. 그러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럼 다시 비중 축소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야, 샀다가 또 팔고 또 샀다 또 파냐? 어저께 손절해놨고 오늘 또 추가하냐? 추가해야 됩니다. 그게 잘하는 트레이더예요. 그냥 쭉 들고 가는 게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와서 여러분들 어저께 던진 사람들 좀 후회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하시면 하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빠질 때는, 빠질 것처럼 보일 때는, 어저께 바이오 다 착살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비중 줄여 나갔다가 다시 반등할 것 같으면 다시 실어 나가는 게 잘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3번 눌러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그냥 쭉쭉 들어가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에스케이 머트리에서 조금 더 추가. 에스케이 머트리에서 조금 더 추가. 지지권이거든요. 조금만 더 추가. 코스닥 시장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죽을 가능성보다 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GS건설 적당히 컨트롤 하시고 U플러스. 야, U플러스 많이 있는 사람 패스하고 많이 없는 사람 조금 추가. 많이 없는 사람 조금 추가. GS건설도 올라간다. 돌파한다. 5만 100원 올라간다. 더 추가하세요. 이야기 드립니다. 전 나가야 돼요. 5만원 조금 더 올라가는 거 보이면 조금 더 추가. 현대중공업 패스.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요, 그냥. 이건 나중에 노려보겠습니다. 던지기는 아까워요. 먹었던 겁니다. 해필. 조선주를 오늘 좀 붙들어 놓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거 적당히 먹고 있다가 또 챙겨 먹고 이거 올라갈 폼 보면 또 추가해가 또 플러스 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손절 라인들, 저점 라인들 팍팍 깨지고 이런 저점 라인들 있죠? 저점 라인들 팍팍 깨지고 하면 비중 축소 알아서들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께 의견 제시하는 사람이지 실행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부담된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잘 대처 안 하면 손실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되고, 그렇게 잘 대처하려면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국계 매도세, 선물 매도세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줄어들어야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매도 아직까지 320억 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플러스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고 관계 잘 체크하시고, 중국 어떻게 되는지 10시 반잘 체크하셔라. 자, 여러분들, 최근에 새로 보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침 8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방송하고요. 그리고 오후 1시에 스팟 방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팟이 이제 좀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오후 4시에 장 마치고 오늘의 주식 시장과 요새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주 같이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오후 9시 방송은 당분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방송하고 있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종 모양에서 모든 알림 설정 딸랑딸랑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튜브가 객에서 안 보낸 거 빼고 다 오거든요. 자, 구독 다시 한번더 눌러라 말씀드리겠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확률 제법 되거든요. 모든 방송 녹화 실시간으로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 지인들에게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공부 좀 하고 싶냐? 주식 기초 강의 볼만하더라. 생방송도 하는데 볼만하더라. 날려주십시오.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십시오. 사랑이 필요해요, 저는. 그리고 실시간 채팅 옆에 슈퍼챗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공식적으로 후원 가능합니다. 적극적인 후원, 닥터K에게 힘이 되니까요.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고, 자,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돼요. 요즘 한 4,000원에서 3,500원 정도 사이로 광고 벌고 있습니다.
광고 나올 때 열중 시작하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 딱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